안녕하세요. 안전성평가연구소 유욱준입니다. 강연을 맡겨주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생식발생 독성이 이제 그 우리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대한 어떤 화학물질이나 의약품에 대한 독성을 평가하다 보니까 이게 잘 관련된 내용이 되게 광범위합니다. 이 광범위한 내용을 1시간 반에 이렇게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수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 해서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ICH 가이드라인 생식발생 독성 관련 가이드라인의 히스토리고요. 이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 순서는 개정된 ICH 가이드라인에 있는 그 순서 그대로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번 그 제 세 번째 리비전된 버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이제 크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다른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ICH M3나 S3, S6, 9, 11과 같은 다른 가이드라인 내용과 같이 이제 연관되어서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이제 기술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람의 대상으로 임상 실험 실시할 때 생식 발생 독성 시험은 이제 임상 일상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는 그런 시험이 있기 때문에 임상 일상에서 휴먼에서 노출된 그 노출 농도가 이미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노출 농도하고 동물 실험에서의 노출 농도를 서로 비교해서 용량 설정을 그 동물 실험에서 생식발생 독성에 대한 동물 실험을 할 때 어떻게 용량 설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추가된 부분이 이 생식발생 독성 시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위해성 평가를 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이 이제 한 챕터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백신하고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내용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적인 부분은 대체 독성 실험을 실시해서 생식발생 독성 실험을 이제 그 인비보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체 독성 시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상 이상에서 가임기 여성 150명 이상 포함될 경우 발생 독성 실험 결과를 제출해야 임상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데 발생 독성 실험을 이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뒷장에 보시면 생식 발생 독성은 이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의약품이 지금은 이제 의약품에 대한 이제 독성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의약품이 어떻게 시험 물질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리프로덕티브 라이프 사이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쭉 보는데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착상할 때까지 가메토제네시스부터 착상할 때까지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임신 중에 베테아 발달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이제 태어난 동물들이 이제 자라는 성장 과정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각 스테이지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보시면서 쭉 내용을 보시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의약품의 개발 시에 생식 발생 독성을 언제 실시할지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이제 뭐 페이스 임상 이상, 임상 3상 각각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임상 시험 단계별로 어떤 생식발생 독성 실험을 구성해서 제출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은 이제 이 가이드라인에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는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것을 어떤 단계의 영향을 평가하는 생식발생 독성 시험을 수행할 것인지는 각각의 의뢰자가 최종 결정해야 된다고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드라인에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실험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가이드라인은 이제 의약품 이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의약품 위주로 특히 이제 합성 의약품 위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이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생물약품, 백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최종 의약품 만들 때 최종 제품에 들어가는 이제 새로운 부용제 같은 것들이 첨가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만 세포치료제나 유전자치료제 그리고 조직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이런 부분은 본 가이드라인의 범위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종류의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ICH 가이드라인 M3, S6, S9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을 이제 계획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려돼야 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험이 어떻게 진행될지 진행할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미리 알고 설명드리는 게 이제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별도의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리프로덕티브 사이클이 이제 가메토 제네시스부터 그 다음에 이제 새끼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성장해서 다시 가메토 제네시스가 진행되는 그런 전체 과정이 리프로덕티브 사이클이잖아요. 그런데 개발하는 의약품을 이 전체 리프로덕티브 각 단계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확인하기에는 좀 이제 기간도 길고 무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의약품의 특성상 의약품은 이제 일정한 환자들한테 환자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평생 노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약품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실험은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평생 동안 노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그런 시험법을에 따라서 실험을 진행하는데 의약품은 병에 걸려 있는 동안에 저 전체 우리 한 80년 되는 그런 전체 삶 속에 그 일정 부분만 일정 기간만 저희가 이제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한꺼번에 검사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이 리프로덕티브 사이클을 세 개로 나눈 거죠. 그래서 생식 발생 독성 실험에서는 세그멘트라는 용어를 그래서 씁니다. 그래서 세 조각을 나눠서 실험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수태능 및 초기 배발생 시험인데 쉽게 말해서 세그먼트 1 시험은 임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교배하기 전에 시험 물질을 투여한 다음에 교배한 다음에 착상할 때까지 착상이 완료되면 임신이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착상 시기까지 여기까지 확인하는 실험이 이제 세그먼트 1 스터디고요. 세그먼트 2 스터디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생식 발생 독성에서 발생이라는 용어는 어떤 우리 것들이 자라는 거, 커가는 거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발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성장한다 그걸 발생으로 표현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는 거 그런 것도 다 발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초기배 발생, 뭐 배태자 발생, 출생 전후 발생 이런 표현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2 스터디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를 확인하는 실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그먼트 3 시험은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성인으로 잘 커가는지 안 커가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실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3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물질 투여를 임신 기간에도 이제 투여를 하거든요. 임신 기간에 투여하는 이유는 임신 기간에 어떠한 약물에 어떤 나쁜 그 케미칼이 노출됐을 경우에 그 아기들이 나중에 태어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그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출생하기 전부터 시험 물질을 투여하고 출생한 다음에 이후기까지 그 엄마 동물한테 투여한 다음에
새끼들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생하기 전부터 투여하기 때문에 출생 전후 발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출생 전후 발생 및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동물도 마찬가지로 엄마가 동물을 잘 그 새끼들을 잘 돌봐야지 아기들이 잘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엄마가 잘 돌보는지 안 돌보는지 그런 걸 이제 과학적으로 좀 유식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그걸 모체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생 전후 발생 및 모체 기능 시험 그런 표현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이제 세그먼트 3 스터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1, 세그먼트 2, 세그먼트 3 스터디 이렇게 세 가지의 실험으로 스터디를 디자인하는 것을 3 스터디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딱 알고 계시면 이 이후에 이제 드리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1 스터디 실험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교배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수컷 동물한테 투여하고요. 그리고 암컷 동물 같은 경우에는 교배하기 전 2주간 투여를 해서 교배를 한 다음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럼 임신을 하면 임신 6일째까지 투여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렛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세그먼트 1 스터디는 렛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렛 같은 경우에는 임신 6일째 착상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6일째까지 투여를 하고 임신 6일째 투여를 한 다음에 얘네들이 착상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바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뱃속에 있는 그 새끼들이 잘 자라게 한 다음에 보통 임신 13일째나 15일째 부검을 해서 아 정상적으로 얘네들이 임신을 했구나 안 했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컷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배 시기 동안 투여를 한 다음에 이제 부검을 해서 그 정자 발생이나 그런 그 생식기에 대한 올감 웨이트 그리고 뭐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조직학 병리학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세그먼트 2 스터디인 베테자 발생 독성 실험 같은 경우에는 렉 같은 경우에는 임신 6일째부터 17일째까지 토끼 같은 경우에는 임신 7일부터 19일째까지인데 일부 그 시험 기간에서는 토끼 같은 경우에 임신 6일부터 18일째까지 투여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실험을 진행하는 기관에서는 토끼에 대해서는 임신 7일부터 19일째까지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에 뭐 사료 섭취량이나 체중 변화 그런 거 측정하고요. 그리고 렛은 임신 21일째 부검을 해서 뱃속에 있는 새끼들이 잘 자랐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고 토끼는 임신 29일째 부검을 해서 관련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부검을 한 다음에 그 뱃속에 있는 그 피터스를 꺼내서 태아를 꺼내서 이제 외표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골격 연색을 해서 골격이 정상적으로 잘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부장기 검사를 합니다. 내부장기를 검사를 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이나 뭐 신장이나 뭐 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성장을 했는지 잘 컸는지 그런 것을 형태학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세그먼트 2 스터디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출생 전후 발생 및 모체 기능 실험인 이 세그먼트 3 스터디는 모동물한테 착상 후 임신 6일째부터 투여를 해서 이제 분만을 하죠. 분만한 다음에 렉 같은 경우에는 분만한 지 21일째 이유를 하거든요. 이유를 하기 때문에 곧 이유하기 전날까지 시험 물질을 투여하고 이유일 때 모동물은 안락사 시켜서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태어난 새끼들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보면 태어난 다음에 어떤 일정 기간이 되면 벽 잡고 일어나고 뒤집기도 하고 이빨도 나고 그러한 검사를 쭉 하잖아요. 그 소아과에서 하게 되는데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뭐 그 이빨이 나는 시기가 있고
그 뒤집게 하는 시기가 있고 동물도 그렇게 된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런 검사들을 이제 쭉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해서 태어난 아기들이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를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교배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그 번식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이제 실험을 종료하는 게 세그먼트 3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세대 동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태어난 그 동물에 대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성장 지표 그리고 행동 지표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시험 항목입니다. 그런 이런 항목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나중에 직접적으로 이런 실험을 하거나 이런 실험을 이제 외부에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좀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그런 장비들이고요. 요 장비는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판 위에 동물을 놓으면 동물이 이제 그 손의 기능이 정상적이면 이제 여기 떨어지지 않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 그 조절 능력 그 균형 감각 그런 것을 이제 검사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견인력 실험이라고 해서 동물을 이제 여기다가 매달아 놓으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올라가면 정상적인 그 팔 힘을 갖고 있거나 정상적인 운동 능력을 갖고 있거나 그렇게 이제 검사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요 시험은 뭐냐면 동물을 이제 케이지에 이렇게 놔두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꾸 이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쪽으로 이제 빙글빙글 돌죠. 그러다가 이제 이 환경에 적응을 하면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천적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 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이 동물이 이제 이 가운데에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래서 동물이 환경 적응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실험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실험들을 쭉 진행해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새끼들이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세그먼트 1, 2, 3 실험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제 생식 독성 실험을 하는데 대상 환자군이 임신이 불가능한 환자군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한테 투여한다든지 성숙수적 전에 어린이한테 투여한다든지 청소년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의약품을 이 경우에는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그 임신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임신을 하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을 진행할지 안 진행할지 그런 거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시험에서 투여 경로가 만약 경구다. 그럼 동일한 경로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그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은 그 진행하기 전에 다른 일반적인 독성 실험이 많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독성 자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생식 발생 독성 실험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아주 스페시픽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되는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타겟이 되는 단백질이 그 생리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다 고려를 해라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타겟 그 환자군을 이제 고려할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폐경기 이후에 여성 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식 발생 실험을 이제 그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 거는 양리 활성이 예를 들어서 그 분만을 억제하는 예를 들어서 조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찍 분만하게 돼서 생기는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조산을 치료하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분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분만 관찰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동일한 방법으로 출생전후 발생 및 모체 기능 실험을 진행하면 정확한 그 결과를 얻을 수 없죠. 그럴 때는 이제 변경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나에 대한 내용은 지금 좀 시간상 제가 상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려는 신약의 양리 작용이 뭐 수태능이나 예를 들어서 배란을 억제하는 게 양리 작용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태능 실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배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험 방법을 이제 약간 변경해서 실험을 진행해라. 그런 것들이 이제 파마콜로지컬 이펙트를 잘 확인한 다음에 실험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독성학적인 측면은 말씀드렸듯이 임상 1상 이후에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반복 투여 독성 실험 결과하고 독성 동태 양리 작용들은 이미 이제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시험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식 독성 실험은 세그 1, 세그 2, 세그 3 그런 이제 스터디 디자인이 각각 나눠져야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시험 중에 어떤 종류의 생식 독성 실험을 진행할 것인가, 어떤 시기에 진행할 것인가에는 에 대해서는 다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고 저 뒤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성 동태 자료는 요 뒤에 보면 그 독성 동태 결과를 이용해서 어떻게 스터디 디자인을 하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럴 때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동물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그 임신하지 않는 동물하고 TK 파라미터가 당연히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식 발생 독성 실험할 때는 보통 특히 배태자 발생 독성 실험할 때 그때는 TK 파라미터를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반 이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시험 물질을 투여했는데 태반을 통해서 새끼한테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때는 좀 결과가 좀 발생 독성 실험 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을 때 결과 해석을 용이하게 하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태반 이행 검사를 이제 좀 하는 곳도 있고 안 할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비보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인비보 실험을 결과를 판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장류를 이용한 생식 발생 독성 실험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반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스테디 디자인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죠. 세그먼트 1, 2, 3 실험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동물 수를 줄이거나 어떤 신약 후보물질 특이성 예를 들어서 후보물질이 굉장히 독성이 없어요. 독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세그먼트 1 스터디하고 세그먼트 2 스터디를 합쳐서 실험한다든지 뭐 그러한 실험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일반 독성 실험하고 생식 독성 실험하고 조합을 해서 그렇게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개별 생식 발생 독성 실험에서 생식 발생 과정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프로덕티브 사이클 각 단계에서 어떤 단계를 검사할 것인지에 대한 스폰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가이드라인에 어떻게 하라고 이제 잘 설명이 돼 있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실험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그먼트 1 스터디는 이제 설명드렸듯이 그 스테이지 1이 이제 가메토제네시스 단계죠. 그리고 스테이지 B가
그 초기회 발생, 착상 전까지 그 교배한 다음에 착상 전까지 그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을 이제 커버하는 그런 시험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설치류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세그먼트 원 스터디를 하는데 수컷만 투여해서 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암컷만 투여해서 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암수 동시에 투여한 다음에 투여한 동물끼리 교배를 해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수컷만 투여해서 투여하지 않은 암컷하고 교배를 해서 수태능 실험을 하고 어떤 때 암컷만 투여해서 투여하지 않은 그 수컷 동물이랑 교배를 해서 수태능 실험을 진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수태능에 있어서 유해 영향이 관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을 할 때는 일반 독성 실험을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진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독성 실험을 진행했는데 생식 장기에 아무런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수태능에 있어서 유해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암수 동시에 투여를 해서 그 교배를 시킨 다음에 세그먼트 원 스터디를 진행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의약품에 대해서 모드 오브 액션이나 뭐 작용 기전이나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 고안에 조직 병리학적인 이상이 관찰됐다든지 뭐 자궁이나 뭐 난소에 어떠한 이상이 관찰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태능에 영향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암컷만 투여하거나 수컷만 투여해서 그래서 수컷에 대한 수태능 실험을 진행하고 암컷에 대한 수태능 실험을 별도로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분리해서 실험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이번 가이드라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수태능 및 초기회 발생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수태능에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회복군을 둬서 실험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규제 기간에서 굉장히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반드시 그 수태능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회복되는지 회복되지 않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그원 스터디 디자인할 때 이제 간혹 빠뜨리는 부분은 뭐냐면 성주기 검사를 교배하기 전까지만 이제 하는 그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주기 검사는 교배가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성주기 검사를 해서 데이터에 그런 데이터를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나중에 혹시 세그먼트 원 스터디를 하시게 되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을 했는데 설치류나 토끼에서 양리 활성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에 이제 똑같은 레스를 가지고 이제 레시나 마우스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되는데 바이오 의약품인데 설치류에 대한 양리 활성이나 토끼에 대한 양리 활성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영장류나 그 도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도구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절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임신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확인을 할 수 없고 영장류는 계절적으로 그런 영향이 없고 사람하고 똑같이 언제라도 임신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영장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적으로 수태능이 굉장히 낮아요. 사람도 정상적으로 이제 수태능이 한 50% 이하 정도 되는데 영장류도 마찬가지로 약 50% 이하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숭이. 그래서 원숭이 가지고 이제 수태능력 실험을 하려면 이게 이제 그 수태능력이 낮게 나오면 이게 시험 물질 때문에 수태능력이 낮게 나왔는지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나와서 문제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그런 수태능 감소인지 그걸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류 가지고는 수태능 실험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이오의약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반복 투여 독성 실험할 때그 어덜트 그러니까 성장이 성성숙이 된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그 동물들이 이제 부검한 다음에 그 동물들의 번식 장기에 대해서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하죠.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면 영장류에 대한 수태능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테자 발생 독성 실험 세그먼트 2 스터디는 아시겠지만 뱃속에서 있는 아기가 잘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확인하는 실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배자기 스테이지 C와 태자기 스테이지 D를 고 이제 그 확인하는 그런 시험인데 보통 이제 설치류 한 종과 비설치류 한 종을 쓰게 돼 있죠.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하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리스크 어세스먼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가 이제 이 가이드라인에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하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뭐냐면 개발하는 의약품이 어떤 독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의약품인데 그거를 동물한테 투여했을 때뭐 간에 독성이 있는지, 신장에 독성이 있는지, 뭐 심장에 독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어떤 독성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하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뭐냐면 그러면 사람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0mg per kg에서 되게 안전하다고 동물 실험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한테는 얼마나 투여해야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 과정이죠. 그래서 리스크 어세스먼트 과정은 하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리스크 어세스먼트 과정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뒤에 또 설명이 나오니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약품을 개발을 했는데 적당한 동물종이 없는 거예요. 렐레번트 애니멀이. 그럴 경우에는 오프타겟 이펙트, 그러니까 그 의약품이 투여됐는데 다른 타겟에 어떠한 그 문제를 일으켜서 그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렐레번스한 동물종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개발하려는 의약품이 사람한테는 이제 적당한 양리적 활성이 나타났는데 동물한테는 이제 그런 활성이 나타나는 동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성 실험을 베테자 발생 실험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베테자 발생 실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도즈 레인지 파인딩 하고 프리님 리미너리 그리고 데퍼니트 이게 데퍼네티브 요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그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즈 레인지 파인딩 베테자 발생 시험은 뭐냐면 데퍼너티브 스터디를 위해서 용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베테자 발생 독성 용량을 설정하는 용량 설정 시험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프리리미너리 우리나라 말로는 예비 시험, 베테자 발생 독성 예비 시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프리리미너리 스터디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즈 레인징 파인딩 스터디랑 프리리미너리 스터디랑 다르다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뭐가 다르냐면 도즈 레인지 파인딩 스터디는 보통 군당 6마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는데 그 교배를 하면 모든 동물이 다100% 임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배한 동물을 6마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데 실제 임신 동물은 이보다 더 작을 수 있죠. 더 작을 수 있죠. 그래서 교배한 동물 6마리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본 시험 용량을 설정하기 때문에 골격 및 내부장기 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를 염색하거나 그 내부 장기를 이제 부검 이렇게 새끼들에 대한 그 장기 검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량 설정만을 위한 시험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비 시험은 뭐냐면 이거는 데퍼니티 스터디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을 진행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마리수가 좀 다르고 그리고 골격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골격 검사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DRF 도즈 레인지 파인딩 스터디랑 프리리미너리 스터디랑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실제로 임신한 동물이 6마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할 때는 더 많은 교매 동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8마리 정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신 동물 6마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데피니티브 스터디는 임신한 모동물이 16마리에서 20마리 있어야 되고 쭉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동물의 임반 증상, 체중, 사료 수량 전체적으로 쭉 검사를 하고 태자에 대한 내부 장기 및 골격 검사를 진행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차이점은 다시 설명드리면 도즈 레인지 파인딩 스터디는 마리수가 차이가 있고 그죠? 마리수가 차이가 있고 그리고 검사하는 항목이 각각 차이가 있다.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배태자 시험에 대해서 스터디 디자인 하실 때 필요하신 게 뭐냐면 한 종의 동물로 그 실험을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때냐면 임상에서 예상하는 그 MRHD 그죠? Maximal Recommended Human Dose에서 명백한 기형이나 배태자 사망이 관찰될 경우에는 한 종의 동물로 실험을 해도 이제 배태자 발생 실험이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런데 임상에서 예상되는 MRHD 용량보다 더 높은 용량에서 기형이나 배태자 사망이 관찰됐을 경우에는 두 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태자 발생 실험은 레드나 그 설치류 한 종, 비설치류 한 종 그렇게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설치류 같은 경우는 레시나 마우스, 비설치류는 이제 토끼를 가지고 실험을 주로 하는데 그 두 종의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종으로 위에서 한 종의 실험만 해도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대체 독성 실험을 이용해서 데퍼니티브 배태자 실험을 실제하지 않고 어떠한 그 실험을 그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이 뒤에 또 설명을 있으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리고 하자드 어세스먼트 그리고 익스포저 어세스먼트 그리고 리스크 어세스먼트 이런 그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하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독성이 어떤 용량에서 관찰됐는지 확인하는 거고 하자드 어세스먼트는 뭐냐면 비임상 시험 결과에서 그러니까 동물을 가지고 진행한 시험 결과에서 인체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 그 무독성 용량을 정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때는 뭐 그 토끼에서 어떤 독성이 나오고 뭐 렛에서는 뭐 이런 독성이 나오고 여러 가지 독성이 1, 2, 3, 4, 5, 6, 7, 8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독성이 나오면 그 중에서 이제 그 인체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 무독성 용량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성이 죄송합니다. 독성이 관찰되지 않은 생식 발생 독성이 관찰되지 않은 그 용량을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노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인체에서 얼마나 유해 물질이 노출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노출량이 인위적으로 이제 저희가 다 정해서 투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노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의약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할 때는 되게 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노출되는지 되는 노출 평가하고 하자드 유해성 평가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결국은 위해성 평가를 하는 거죠. 위해성 평가를 하는데
위해성 평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해 물질 인체에 노출되어도 안전한지 유해성 평가가 유관 하자드 어세스먼트죠. 예, 하자드 어세스먼트 결과하고 익스포저 어세스먼트 결과를 서로 비교해서 사람한테 얼마나 노출되면 안전한지 그 용량을 최종적으로 이제 정하는 게 리스크 어세스먼트 강점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지 이 가이드라인에 하자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자드 어세스먼트,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런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의약품에 대한 배태자 발생 수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양리 활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료 한정, 비설치료 한정으로 되어 있는데 영장류만 이제 양리 활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배태자 발생 실험을 하지 않고 인핸스드 프리 앤 포스네이탈 디벨롭먼트 스터디, 그래서 향상된 출생 전후 발생 독성 실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류 가지고 실험할 경우에는 이제 이 향상된 출생 전후 발생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그 세그먼트 1, 세그먼트 2 스터디를 다 이제 커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부분은 그런데 렐레번트 스페시스가 없는 경우에는 뭐 서로게이트 몰리큘이나 트랜스제닉 몰리 그 모델을 이용해서 독성 실험을 이제 고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배태자 발생 독성 실험을 이제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배태자 발생 실험을 임상 이상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제출을 하지 않고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의 임상 시험 허가를 위한 제출 시기가 언제인지 그런 걸 이제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임상 시험 허가를 위해서 제출 어떤 시험을 진행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는 그 의뢰자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분명히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지만 어쨌든 ICH 가이드라인 M3에서는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1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을 진행하기 전에 페이스 3 전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그먼트 3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NDA 전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전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그먼트 2 스터디가 좀 복잡한데요. 세그먼트 2 스터디는 이제 임상 이상 실험을 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필요하냐면 임상 이상 시험이 2주 이내에 진행될 경우에는 면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서 2주 만에 그 임신이 되고 뭐 그런 거는 좀 힘든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주 그 임상 기간이 2주다. 그러면 세그먼트 2 시험 없이 임상 이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죠. 투여 기간이 2주면. 그리고 이제 버스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3개월 이내 150명 이내의 임상 시험을 진행한 경우에는 두 종에 대한 세그먼트 2 예비 시험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시간을 할애해서 예비 시험, 용량 설정 시험, 본 시험 이렇게 세 가지 나눴잖아요. 그렇게 나눠서 자세히 설명드린 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그래서 임상 실험, 임상 이상을 하는데 벌스 컨트롤을 하면서 3개월 이내 150명 이내에 그 환자를 대상으로 그 임상 시험을 진행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세그먼트 2 예비 시험을 진행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벌스 컨트롤을 진행하면서 3개월 이상 가임기 여성 15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본시험 세그먼트 2 스터디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벌스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입덧 억제제를 개발했다 그런 거는 임산부한테 투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세그먼트 1, 2, 3 모든 생식 독성 자료를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스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 제출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아셔야 되고 그래야지 이 뒷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그먼트 이번 가이드라인에 이제 추가된 부분이 대체 독성 부분이잖아요. 대체 독성 부분인데 적절히 퀄리파이드 된 대체 시험을 진행한다면 그 인비보 시험을 대체하거나 임상 시험 단계별 제출 시기를 연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0명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데도 이제 대체 독성 실험을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그 제출 시기를 임상 3상으로 연기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그건 뒷부분에 또 계속 설명이 되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대체 독성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설명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연기를 시키는데 그 ICH M3에 그 보면 이제 예비 발생 독성 실험을 제출하면 가임기 150명 이하 3개월 이하의 임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두 가지 옵션을 추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시험과 그 다른 동물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렛에 대한 대체 독성 시험으로 이제 그 실험을 하고 토끼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다. 그렇게 이제 예비 실험을 할 경우에는 그 설치료하고 비설치료 예비 시험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요 뒤에 나오니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LP로 그 프리림 예비 시험을 한 종에서 실시하고 그리고 두 종에 대한 그 예비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임상 이상에서 가임기 여성 1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예비 실험을 실시할 때 내부 장기 검사까지 하잖아요. 근데 내부 장기 검사 외에도 왜 골격 검사를 포함하면 요걸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험을 GLP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고 임신 동물이 각 군당 6마리 이상 그리고 내부 장기뿐만 아니라 골격 검사를 포함할 경우에는 definitive study 본 시험에서 검사하는 모든 항목을 동일하게 검사하고 동물 수만 6마리를 줄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임상 이상에서 가임기 여성을 150명 이상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본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생전후 발생 및 모체 기능 시험 세그먼트 3 스터디의 경우에는 설치료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생전후 발생 및 모체 기능 실험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전에 이제 뭐 그 배태자 발생 시험이나 뭐 일반 독성 실험이나 그런 것들 다 진행했기 때문에 별도의 그 예비 시험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의약품이 만약에 그 성인 대상으로 성인 대상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이 의약품이 개발하는 의약품이 만약에 어린이, 청소년, 영유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적용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아에 대한 영향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출생 전후 발생 및 모체 기능 시험에 이걸 좀 변경을 해서 태어난 새끼한테도 투여를 하는 거죠. 투여를 해서 그렇게 디자인해서 실험을 하면 소아에 대한 영향도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세그먼트 3 실험할 때 그러니까 소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게 바륵기 독성 실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륵기 독성 실험을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장류가 유일한 양리 활성을 가진 바이오 의약품인 경우에는 이제 그 향상된 출생전후 발생 및 모체 기능 실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영장류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기간이 한 4년, 5년 정도 태어난 다음에 4년 이상 지나야지 이제 그 성성숙이 완료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성숙이 완료할 때까지 그 시험을 오랫동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류 가지고 실험할 경우에는 출생 후 발생 전체 단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죠. 그런 것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 종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배태자 발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설치류 한 종, 비설치류 한 종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비설치류는 토끼, 설치류는 렛을 주로 사용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백신이나 바이오 의약품 경우에는 한 종만 실시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설치료 한 종으로 토끼가 주로 사용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레드 토끼 그리고 백신이나 바이오 의약품은 한 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바이오 의약품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이 대체로 이제 영장류 가지고 실험하는 경우에는 이제 항체 의약품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영장류 가지고 독성 실험을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을 진행한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항체 반응,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동물종을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백신은 레드에서 이제 그 면역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레드 가지고 실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백신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끼, 레드, 마우스가 주로 사용되는데 거의 영장류에만 면역 반응이 있다면 영장류로 실험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질환 모델 동물이나 뭐 그 유전적으로 모디파이드 된 동물을 이용하거나 뭐 소로케이트 몰리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이제 이렇게 다른 동물 그 디지즈 모델을 이용하거나 뭐 유전자 조작 동물을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되게 많지 거의 이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이제 용량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투여 경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투여 횟수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량 설정은 도즈 레인지 파인딩 스터디랑 예비 실험이랑 데프니티브 스터디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일부러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일부러 놔뒀습니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프니티브 스터디에서 그러니까 본 시험에서 용량군을 설정하는데 다섯 가지 조건 중에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개는 만족해서 고용량을 설정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이 두 가지는 이제 보시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용량 설정을 할 때는 반복 투여 독성 실험, 독성 동태 인체 노출, 그리고 용량 설정 시험 등을 다 활용해서 본 시험 용량 설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첫 번째가 토시시티 베이스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용량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고용량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을 할 때 고용량을 설정하려면 모동물에서 나타나는 미니멀 토시시티를 고용량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자에 대해서
미니멀 톡시시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모동물 있죠, 엄마. 그 임신한 모동물에서 나타나는 미니멀 톡시시티를 고용량으로 설정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도대체 미니멀 톡시시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에 정의가 안 돼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발표자 의견을 제가 이제 적어 놨는데요. 그래서 미니멀 그 모동물에 대한 미니멀 톡시시티는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증체량이죠, 증체량. 그러니까 웨이트 게인이죠. 웨이트 게인. 웨이트 게인이 고용량에서 약 20% 이상인 경우에는 첫 번째 미니멀 톡시시티가 아닙니다. 너무 미니멀 톡시시티보다 좀 그 독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고용량으로 설정하기에는 이제 잘못 설정된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토끼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증체량이 감소하는 것은 고용량으로 높게 설정된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토끼 실험을 할 때는 모동물의 미니멀 톡시시티를 보려면 사료 섭취량하고 함께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니멀 톡시시티다. 그럴 경우에는 증체량이 또는 사료 섭취량이 대조군 대비 10에서 15% 정도 감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조군에서 100g의 그 체중이 증가했다. 그러면 시험물질 투여군 고용량에서는 한 85g에서 90g 그 정도 이제 증체량이 감소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감소되면 평균 체중은 약 5% 정도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미니멀 마터널 톡시시티로 정의하는 것이 증체량이 10에서 15%, 체중이 평균 체중이 약 5% 감소한 것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 증체량 약 15% 정도를 이제 목표로 해서 고용량을 설정하고요. 토끼는 약 20% 약간 이상 그렇게 이제 나왔을 때 고용량으로 적절하게 미니멀 톡시시티가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용량을 적절한 모독성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이제 미니멀 톡시시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헌이나 논문이나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 거기마다 이제 미니멀 톡시시티를 정의하는 것들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제 독성을 기준으로 해서 용량을 설정할 때는 모동물의 체중 변화, 그래서 일시적인 증체량이나 체중 그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증체량이 감소하거나 뭐 체중이 감소하거나 그런 것을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뭐 20% 감소했다, 30% 감소했다 그걸 기준으로 이제 용량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투여 기간 동안 보통 렉 같은 경우에는 임신 6일부터 임신 17일째까지 투여를 하잖아요. 그 전체 투여 기간 동안 체중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그게 증체량이 15%인지 뭐 20%인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도한 양리작용, 근데 이거는 되게 좀 추상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그 과도한 양리작용이 나온 것을 이제 독성 기준, 고용량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3번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저희가 그 톡시시티 베이스로 톡시시티 베이스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용량을 설정할 때는 모동물의 체중이나 사료 섭취량의 변화를 확인해서 용량을 설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의 익스포저가 이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시험물질의 혈중 농도예요. 혈중 농도고 여기는 이제 투여량이잖아요. 투여량. 그래서 동물한테 시험물질을 계속 투여하면 시험물질 농도가 이제 혈중에서 쭉 증가하겠죠. 증가하다가
일정 양이 돼도 이게 완전히 세츄레이션 되는 거죠. 세츄레이션 돼서 아무리 투여 용량을 높여도 혈중 농도는 일정하게 이제 진행을 되는 거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이 포화되기 시작하는 요 도주 있잖아. 이 도주를 고용량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용량을 설정하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혈중이 포화되는 농도, 그때를 이제 투여 그 고용량으로 설정한다. 그렇게 이제 하면 되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휴먼 그 노출 농도랑 그 비교해서 이제 고용량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 일상을 실시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을 하잖아요. 배태자 발생 실험을 하는데 휴먼 AUC나 Cmax 농도가 이제 나오죠. 알수 있죠. 그때. 그래서 그 동물 실험에서의 AUC하고 Cmax도 알수 있죠. 저희가 이제 그 반복 투여 독성 실험할 때 대략적으로 이제 동물 실험에서 어느 정도 투여했을 때그 AUC 레벨이나 Cmax 레벨을 알수 있는데 그것을 일정 배율 이상으로 고용량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25배.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뭐 AUC가 만약에 10 정도 나왔다. 그러면 동물한테는 거기 25배인 250 정도를 노출이 될 때, 그거를 고용량으로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량 설정 실험이나 본 실험을 하기 전에 예비 발생 실험을 할 때, 투여 용량별로 이제 독성 동태 실험을 해서 그 이전에 실시한 휴먼은 그 MRHD 레벨에서의 휴먼 AUC랑 Cmax랑 비교를 해서 아, 이 정도 투여를 하니까 동물한테 투여하니까 사람 대비 25배 이상 노출이 되는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서 이제 그 고용량을 설정하는 방법을 이제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휴먼 MRHD 레벨에서 25배로 동물한테 투여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약동학적 활성이 관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도한 양리작용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더 높은 용량으로 설정해서 실험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TK 데이터는 GLP로 수행한 결과를 제시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25배가 고용량,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은 10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맥시멈 피저블 도즈를 가지고 이제 고용량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근육 투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동물은 근육량이 적잖아요. 그런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근육에다가 최대한 투여할 수 있는 투여액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투여할 수 있는 한계까지 투여를 해라. 그거를 고용량으로 잡으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맥시멈 피저블 도즈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고용량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MFD를 이용해서 이제 고용량을 설정할 때는 어떻게든 하루에 투여 횟수를 늘리더라도 최대한 노출량을 증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용량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리밋 도즈를 이용한 이제 고용량을 설정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그 개발하는 의약품이 굉장히 독성이 낮아요. 독성이 낮아서 킬로그램당 1000mg을 투여해도 독성이 안 나오고 킬로그램당 2000mg를 투여해도 3000mg을 투여해도 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작정 저희가 5000mg, 6000mg, 7000mg 이렇게 높여서 계속 늘려서 독성 시험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계를 정한 거죠. 그래서 킬로그램당 1000mg 이상까지 이상은 투여량을 늘려서 실험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독성이 매우 낮은 그러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1000mg으로 까지만 투여하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도주에 대해서 가장 낮은 용량, 저용량에 대해서 이제 용량 설정하는 방법도 이제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는데 어쨌든 로도주는 가장 낮은 저용량은 독성이 없는 용량이죠. 독성이 없는 용량인데, 그리고 아무런 독성이 관찰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일반적으로 MRHD의 1에서 5배 정도 사이에서 조용량을 설정해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새로 추가되었어서 본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용량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실험을 하시게 될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물질 투여 경로를 설정하는 것은 무조건 임상 예정 경로하고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경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전신적으로 이제 독성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경피로 투여했는데 이 개발한 의약품이 잘 흡수가 안 돼요. 예. 그러면 정신 독성을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약품을 투여한 다음에 그게 새끼까지 가서 어떤 영향을 확인하는지 확인하는 게 그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을 진행하는 목적이니까, 경피로 투여했을 때잘 흡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투여 경로를 이제 경구로 바꿔서 충분히 전신 독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투여 경로로 바꿔서 시험을 진행해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투여 스케줄을 정할 때, 몇 번을 투여하고 어떤 기간 동안 투여하느냐,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매일 한 번씩 투여하죠. 투여하는데 바이오 의약품 경우에는 뭐한 달에 한번 투여하는 의약품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임상에서 진행하는 투여 계획을 잘 반영해서 그 실험 도징 스케줄을 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이제 합성 의약품 경우에는 이제 매일 투여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가이드라인의 투여 기간이나 투여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투여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한테만 투여되는 백신이 있죠. 그런 백신은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백신은 이제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가임기 여성한테, 이제 어른들한테도 투여되는 그러한 백신들은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투여량을 정하는데, 투여량은 그 선택한 동물 모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충분한 한도주만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성 의약품이나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용량, 중용량, 고용량 이렇게 세 도주를 정해서 실험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도주를 정한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몇 밀리그램 이렇게 투여를 하는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투여되는 용량만큼 동물한테 투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쓰이는 그 백신을 그대로 그 용량 그대로 최대한 동물한테 투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밀리그램, 킬로그램 베이스로 투여량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건 되게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용량 설정을 할 때는 한 용량으로, 그리고 그 임상에서 투여되는 그 용량 그대로 동물한테 투여를 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사람한테 만약에 뭐 100이란 100 사람 한그 한테 만약에 100만큼을 투여한다. 그러면 100만큼을 똑같이 동물한테도 투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근육으로 투여하기 때문에 근육으로 투여되는 투여 액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임상에서 사용되는 백신을 가지고 동물한테 최대한의 투여량만큼 투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거는 이제 투여량을 결정해야 되는 경우고요. 백신은. 그리고 백신을 투여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마터널 앤티바디 타이터를 그러니까 즉 면역 반응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시험 기간 동안 그 투여 횟수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 백신은 한 동물한테 레트한테 한 세 번 정도 투여하니까 최대한 앤티바디 타이터가 유지되더라. 그러면 교배하기 전에 세 번을 투여해서 최대한 앤티바디 타이터가 유지되었을 때 그때 이제 교배를 하고 실험을 진행해라.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높은 항체가를 계속적으로 실험이 끝날 때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배하기 전에 충분히 도주를 해서 높은 항체가를 유지하고 높은 항체가가 최대한의 높은 항체가가 도달되었을 때 그때 이제 교배를 시켜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식발생 독성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통계학적 분석할 때 리터 단위로 해야 되거든요. 리터 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태자 체중입니다. 태자 체중인데 모동물이 6마리가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동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 모동물별 태자 체중의 평균이잖아요. 평균인데 이 전체 그룹의 태자 체중을 평균을 이제 보고서를 이제 보고서에 적어서 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각 리터별의 평균 있죠. 하나, 둘, 셋. 요 다섯 개에 대해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내서 통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이 각각의 개별 데이터를 다 하나씩 다 더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리터 단위로 한 배의 태자, 그러니까 한 배의 신생자 단위로 리터 단위로 그 통계학 분석할 때 기본 단위가 리터 단위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독성 실험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방법이니까 그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생식 그 발생 독성 실험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빈도로 이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기형이 관찰됐을 때는 잘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낮은 빈도로 기형이 관찰되기 때문에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생물학적 유의성을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유의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보통 군당 기형이 두 마리 이상 그렇게 발견됐을 때는 경우에는 이제 생물학적 유의성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 별도의 이제 그 교육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할 때는 이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생식 발생 독성 실험에서 이제 위해성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리 그 이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자료를 다 활용해서 위해성 평가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좀 이제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위에서 평가를 할 때 레어 말포메이션, 그러니까 레어 말포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뢰새나 토끼에서 일반적으로 잘 관찰되지 않은 기형이에요. 그런 것들이 관찰된 거예요. 실험할 때 그렇게 관찰될 경우에는 용량 상관성이 없고 그 빈도수가 굉장히 낮더라도 아주 드물게 나오는 그러한 이런 경우를 이제 레어 이벤트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 유해성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성 평가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비임상 시험에서 노화일과 임상에서 MRHD에서의 노출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비임상 시험에서 그 독성이 없는 용량이죠. 노화일에서 노출이 휴먼 그 임상에서의 노출 대비 약 10배 이하인 경우에는 이 물질은 좀 생식 발생 독성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가이드라인에 보면 increased concern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위험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판정을 하는 거고 인체 노출 대비 노화일이 25배 이상인 경우에는 우려가 낮다.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해성을 평가할 때는 가장 민감한 동물 중 예를 들어서 이제 렛하고 토끼하고 실험을 했는데 뢰새에서는 100mg per kg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토끼에서는 100mg per kg에서 어떤 뭐 체중 감소나 어떤 그 독성이 나타났다. 그러면 토끼가 더 민감한 동물종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토끼를 가지고 이제 토끼의 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사람에 대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태능이 감소됐어요. 비임상 시험에서 수태능이 감소됐는데 투여 종료한 다음에 다시 회복되면 그럴 때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기형이 관찰되면 그건 굉장히 우려가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태자 체중이 감소했어요. 태자 체중이 감소했는데 그 고라지연, 그러니까 뼈의 성장이 약간 지연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증가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데 태자 체중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고라지연이 증가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형이 관찰이 되긴 됐는데 이게 정말 기형인지 안 기형인지 좀 약간 명확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변이가 증가될 경우에 베리에이션이 증가될 경우에는 이제 그 우려가 높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세그먼트 1, 2, 3 시험을 다 진행하잖아요. 그때 이제 유사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더 그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판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세그먼트 2 실험에서 이제 태자 사망이 증가됐는데 세그먼트 3 실험에서 출생 후 산자 수가 감소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위험성을 확실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설치료하고 비설치료 실험에서 동일하게 어떤 뭐 그 독성이 나타났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더 위험성이 높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가이드라인에 이제 부록으로 두 가지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는 인비트로 인비버 스터디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생략을 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말씀 안 드렸죠. 원숭이를 보통 이용한 향상된 출생 전후 발생 및 모체 기능 시험이죠. 요 시험인데 이 시험은 어떻게 하시냐면 원숭이를 이제 교배를 시키죠. 교배를 시키면 임신 20일째 얘들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 아, 임신이 됐다 안 됐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투여를 진행하죠. 투여를 진행하는데 대부분 그 EPPND 스터디라고 하는데 이 실험 EPPND 스터디를 할 때는 대부분이 항체의약품이잖아요. 항체의약품이기 때문에 투여 기간이 임신 기간 동안만 투여합니다. 렛 같은 경우에는 렛 가지고 출생전후 발생 및 모체 기능 실험할 때는 분만 한 다음에도 투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할 때까지 투여를 하는데 EPPND 스터디 할 때는 그 임신 기간에만 투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사람이 임신하면 산부인과에 가잖아요. 산부인과 가면 이렇게 초음파로 이제 아기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영장류한테 이 원숭이한테 똑같이 그렇게 초음파를 이용해서 다 검사를 합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검사를 하고요. 태어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소아과 가서 이제 우리 아기가 뭐 귀가 잘 들리는지 뭐 그런 걸 다 확인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태어난 다음에 원숭이 새끼한테 그러한 검사를 다 진행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EPPND 스터디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자세하게 그걸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비보 스터디 디자인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또 제공되는데요. 가이드라인에 그 스테능 시험하고 베테자 시험하고 같이 합쳐서 시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스테능 초기배 발생 시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상할 때까지 투여를 하잖아요. 착상할 때까지 투여하는데 그 임신 기간의 투여 기간을 기관 형성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연장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끼 같은 경우에는 임신 19일까지, 렛 같은 경우에는 임신 17일까지 이 투여를 기관 형성기가 이제 그때 끝나는데 보통 수태능 실험은 이제 렛 가지고 하잖아요. 렛 가지고 하니까 렛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임신 동물한테 임신 17일까지 투여를 해서 세그멘트 2 스터디에서 볼 수 있는 베테자 검사를 하면 세그멘트 1 스터디와 세그멘트 2 스터디를 합쳐서 하나의 실험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실험을 합쳐서 실험하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험법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수태능 실험에서 그 일반 독성 실험에서 수컷한테 독성이 확인됐어요. 독성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매일 퍼틸러티 스터디하고 반복 투여 독성 실험하고 합쳐서 실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컷에 대한 투여 기간이 세그멘트 원 시험에서 연장될 경우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거든요. 세그멘트 원 실험을 진행할 때 교배하기 전에 그 수컷한테 투여하는 기간이 2주 할 수도 있고 4주 할 수도 있고 9주 할 수도 있고 그 기간이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2주, 4주, 9주 투여하는 기간이 그 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일반 독성 실험을 진행할 때 수컷 생식장기에 이상이 관찰됐어요. 이상이 관찰됐을 경우에는 투여 기간을 연장해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교배하기 전에 9주 정도 투여하는데요. 그래서 일반 독성 실험을 이제 보통 13주 독성 실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3주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이나 26주 반복 투여 독성 일반 독성 실험을 할 때 수컷한테 투여한 다음에 그 수컷이 교배만 하면 수컷에 대한 수태능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독성 실험과 그 매일 퍼틸러티 스터디 수컷 동물에 대한 수태능력 실험을 합쳐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일반 독성 실험 같은 경우에는 13주 반복 투여 독성 실험할 때는 군당 마리수가 10마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26주 반복 투여 독성 실험할 때는 한 15마리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데 생식 발생 독성 실험할 때는 최소한 16마리에서 20마리의 임신 동물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독성 실험을 할 때 수컷에 대한 투여 마리 수를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6주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수컷 마리 수를 군당 15마리를 하지 말고 뭐 20마리를 한다든지 뭐 22마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컷에 대한 군당 투여되는 마리 수를 더 늘려서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만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처음 이제 제시되는 그러한 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이제 일반 독성 실험을 진행하면서 수컷 생식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스터디를 디자인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체 독성 실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대체 독성 실험을 어떻게 퀄리피케이션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체 독성 시험법을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하면 그것을 밸리데이션하고 퀄리피케이션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뒷부분은 이제 계속 설명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체 독성 실험을 위해성 평가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생식 발생 독성 대체 독성 실험을 이제 활용해서 규제 기간에 이제 제출을 해서 가임기 여성 뭐 150명 이상의 가임기 여성한테 이제 투여를 할 수 있도록 임상 시험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 그게 모든 조건에서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제한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제한된 조건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의약품을 개발했어요. 개발했는데 그게 이제 그 의약품 개발할 때는 명확한 MOA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MOA가 배태자 발생에 명확하게 기형을 나타낸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 독성 실험으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환경이 첫 번째 있고 이런 거는 두 번째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경우인데 시험 물질의 독성 때문에 인체 노출 용량만큼 투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솔직히 못 봐서요. 그건 이제 그런 경우가 있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동물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이상한 거 이게 다 기형 물질인지 기형 물질이 아닌지 이게 이제 애매모호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대체 독성 실험을 해서 그걸 명확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개월 이하 150명 이하의 가임기 여성을 포함한 임상 시험을 위한 독성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뒤에 나오니까 설명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이 의약품이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암 환자인데 말기암 거의 이제 좀 그 생명에 위협할 정도로 그런 위험성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치료할 때는 그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할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낮기 때문에 대체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곧 뒤에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피케이션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뭐 될 것 같고 요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걸 설명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 독성을 생식 발생 독성 실험에서 사용하는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확하게 이게 배태자 발생을 일으킨다고 예상되는 거예요. 예상될 때는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먼저 대체 독성 실험을 실시합니다. 생식 발생 독성에 대한 대체 독성 실험을 했는데 실험을 했더니 결과가 기형이 없는 걸로 나오거나 결과가 기형 물질인지 아닌지 배태자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약간 애매모호한 결과가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본 시험을 진행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 대체 독성 실험을 했는데 진짜 명확하게 기형이나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물질은 기형 물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첫 번째 한 종에 대한 배태자 발생 독성 실험을 진행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했는데 기형이 관찰됐어요. 그러면 이 물질은 기형 물질이다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험을 중단하면 되고 첫 번째 종에 대해서 배태자 발생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기형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두 번째 종으로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첫 번째 종은 레드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레드 가지고 실험을 한 다음에 기형이 안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토끼를 가지고 또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토끼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기형이 관찰됐거나 뭐 새끼들이 많이 죽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식 배태자 발생이 있는 걸로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독성이 안 나왔다. 배태자 독성이 안 나왔다. 기형이 안 나왔다. 뭐 새끼가 죽지 않았다. 그렇게 날 경우에는 이 물질은 배태자 발생 독성이 없구나.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가 그거죠. 시비한 그러한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질병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이제 의약품을 개발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좀 복잡하죠. 복잡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실험을 진행하게 돼 있는데 먼저 한 종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레드겠죠. 보통 레드 가지고 이제 보통 실험을 먼저 하니까 한 종에 대해서 대체 독성 실험을 해서 거기서 네거티브한 결과가 나왔어요. 네거티브한 결과가 나오면 두 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는 거죠. 진행을 해서 기형 물질인지 기형 물질이 아닌지 결론을 지으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명백하게 대체 독성 실험에서 기형 물질인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실험을 끝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대체 발생 독성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애매모호하게 나왔어요. 애매모호하게 나온 경우에는 제2종에 대한 동물 실험을 진행하는 거죠. 동물 실험을 진행하는 거고 여기서 기형이 나오면 기형 물질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기형이 안 나왔다. 기형이 안 나오면 안 나온 경우에 다시 레드 가지고 또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드 가지고 본 시험을 배태자 발생 시험을 해서 이게 기형 물질인지 기형 물질 아닌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대체 독성 시험법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지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추가되었습니다. 네, 이건 마치겠습니다.